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경인청 최종 합격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성원님하고 김다솔님입니다.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성원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경인청 소속 최종 합격자 조성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시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청 최종 합격자 김다솔입니다. 이번에 초시생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계리직을 준비한 계기 한번 물어볼까요? 성원 씨, 어떻게 계리직 준비했어요? 저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공공기관에서 일을 오래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으로 우체국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던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오래 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응대하는 거랑 뭐 제 성향과 전공을 했었다 이런 걸 보시더니 뭔가 잘 맞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알게 돼서 이제 코로나 시작하고부터 공부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언니가 이제 우정직 공무원이어서 네. 앞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일하시는 게 괜찮고 너랑 잘 맞을 것 같다 이러셔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계리직 가족이네요? 좋습니까? 언니는 계리직은 아니어서. 아, 언니 우정직이니까 국가직 우정직? 네, 국가직 우정직이어서. 그렇군요. 그래도 뭐 우체국 가족이죠? 우체국 가족이죠. 우체국 가족이죠, 우체국 가족.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유상통을 알게 되었어요? 선택했는지 많이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도 네. 찾아보다가 카페에서 이제 유상통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게 더 이제 저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상통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서 타사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요즘은 이제 기본 강의라고 해서 무료로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고 유상통 들어보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유상통이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유상통을 선택했습니다. 유상통에서 특히 도움된 강의하고 서비스. 저는 유수쌤 라이브 강의가 진짜 단연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실시간으로 다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처음 때도 듣고 제시 때도 들었어요? 초시 때는 들었는데 초시 때는 이제 다음날 올라오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밀리고 이제 계획했던 거에 차질이 계속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하루하루 그때그때 들어보자 해서 끝까지 개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니까 어떤 게 좋았어요? 유수쌤이 같이 저희랑 수업 생활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되게 으쌰으쌰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라이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틀 했나? 3일 했나? 선생님 것도 들었습니다. 아, 제 거 들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OX 이제 라이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들어가겠습니다. 이 라이브가 어려운 게 약간 실수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압박감을 또 이기는 게 쉽지 않은데 수험생하고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죠. 네. 그럼 다솔님은 괜찮은 거? 우리 유상통에서 도움됐던 거? 저는 도끼쌤이 해주셨던 우금 읽어주는 우치월장에서 읽어주셨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그래요? 저는 그거 도움이 안 될까 봐 근데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면은 네네. 그 마지막에는 이제 세세한 부분만 공부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틀을 까먹게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오디오가 좋은 게 짜투리 시간에 하기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들으면 나중에 할 때 이게 자극이 되니까 맞아요. 자극되니까 이렇게 오디오를 이용하는 거 우추월장 얘기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다솔님 고마워요. 암기 팁도 되게 좋았어요. 우추월장 암기 팁? 네. 아, 해자. 그렇죠. 김해자 금방 암기 되죠. 김해자 암기 팁은 제자랑 같지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오 그러면 이제 강옥별 학습법 한번 볼까요? 한국사는 뭐 없어졌으니까 빼고 성원 씨가 컴퓨터 전공자이고 컴퓨터 성적이 지금 꽤 높습니다. 어떻게 컴퓨터 일반을 공부해야 합니까? 제가 공부했던 거랑 저희 커밀 과목이랑 연관성은 정말 없어가지고 저도 생소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유수쌤 강의를 기본 심화부터 천천히 쭉 듣고 라이브 강의 제대로 수강하고 봉투 모의고사까지 맞춰가지고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수쌤 덕분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한 달 동안 기본 강의랑 기출 문제 강의까지 네 듣고 강의 수가 엄청 많은데 한 달을 그 들었어요? 하루에 한 6강씩 들으면은 딱 한 달 걸리더라고요.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은
기본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섯 강 커밀 들고 다른 과목도 듣고? 네. 아, 그럼 머리가. 아, 근데 그 한 달 동안은 커밀만 했어요. 커밀만. 네, 커밀만 네. 하고. 근데 진짜 빠르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네. 왜냐면 빠르게 듣고, 그 다음에 기출 풀어보면은 느낌이 달라서,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회도 했다는데, 강의를 사회도 했다는 게 아니고? 네, 네 번 개 공부를. 뭘 돌린 거예요? 이제 교재를 돌린 거예요. 교재? 네. 그 어, 기출도 돌리고. 기출 돌리고. 네. 요즘 제일 중요하다는 이제 우평금융 한번 물어보죠. 성원 씨 우평금융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작년 초시 때 금융이 발목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금융을 잡아보자 해서 작년에는 요약집을 좀 중점으로 봤던 게 좀 큰 실수였던 것 같아서 이번엔 무조건 기본서를 무조건 끝까지 돌렸던 것 같아요. 한 30회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30회도? 네. 금융만 아니면 우평까지? 우평도 30회도 금융도 30회도. 그치. 처음에 할 때 힘들지 막판 되면 해독기 빨라져요. 하루에 진짜 한 과목 다 보게 네. 돼요. 진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좀 힘들어서 맞아요. 그런지. 그럼 보니까 우금 스터디도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서 하셨습니까? 처음엔 4명이서 하다가 조금 인원수를 늘려서 한 6명까지 늘렸던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거는 만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냥 카톡으로 시간 정해놓고 이제 하루에 범위 정해서 5문제씩 OX 퀴즈 서로 내서 이제 맞추는 걸로 스터디를 진행했었어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됐어요? 전 너무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꼬아서 낸다고? 이렇게 막 서로 그때는 그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내지 했는데 시험 막상 보니까 그렇게 냈던 게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처음 할 때는 인강을 기본 듣고 그다음 이제 책을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그렇죠. 것 같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빈칸 뚫어놓기를 만들어서 빈칸 채워보면서 아 이걸 알고 있구나를 한 번씩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암기 과목은 빈칸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빈칸. 빈칸 OX. 근데 개인적으로는 빈칸을 더 선호해요. 맞아요. OX는 이게 그 찍으면 왜 그냥 객관식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빈칸은 암기 안 하면 못하기 때문에 저도 저 암기 과목 강사 아닙니까? 암기 과목은 무조건 빈칸이 최고긴 합니다. 근데 이 빈칸의 문제가 뭐냐면 내용이 중요한 걸 모르면 이상한 거에 따라 빈칸을 치기 때문에 그 빈칸 잘 치려면 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빈칸 맞습니다. 치는 게 좀 중요하고 뭐 선생님들 빈칸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나만의 합격 노하우 필살기 볼까요? 계속 회독을 해도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은 포스트잇을 이제 그 부분을 적어서 온 벽면을 다도배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짜 끝까지 안 까먹고 그리고 외우면은 이게 떼는 맛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었고 저는 문제은행 되게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보니까 공군하고 하루에 12시간, 15시간을 공부했다는데 네, 저는 집에서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아침에 7시, 8시에 일어나서 바로 그냥 책상에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딱 공부를 공부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밥 시간도 거의 후다닥 먹고 밥은 누가? 엄마, 아빠가 차려주고? 엄마가? 자취를 해가지고 혼자 그럼 그냥 어떻게 밥 어떻게 그래? 그냥 때우기만 했어요. 배부르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먹고 계속 공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완전 고시인데? 맞아요. 너? 그럼 초시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네, 거의. 근데 초시 때는 그래도 조금 해이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근데 이번이 진짜 마음을 딱 먹고. 진짜. 그러니까 초시 때 이렇게 공부해서 한 문제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네. 없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외워도 이제 빈칸 같은 거를 한 번씩 더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은행 같이 들어가가지고 커밀 같은 경우는 헷갈렸던 개념 같은 거를 한 번씩 더 풀어본다던가 해서 확실하게 잡고 갔던 것 같습니다. 다솔님 보니까 문제판에 일명 양치기라고 하죠. 양치기. 문제를 막 풀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약점을 찾고 개념을 찾는 맞습니다. 스타일이고 우리 성원 씨는 이제 기본 이론 네. 그걸 바탕으로 내가 맞아. 다 암기해버리겠다 어차피 여기서 다 나온다 네. 이 관점으로 이제 공부하신 것 같고 둘 다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보니까 플래너도 작성하고 한 것 같던데 어떻게 성원 씨 플래너 작성하셨어요? 계획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잠도 깰 겸 플래너를 아침에 작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정해서 딱 그거는 하고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플래너 갖고 오셨어요? 네. 아, 플래너가 두 권이나 되네요? 네. 일자가 넘어가다 보니까. 아, 이게 월 단위고 여기가 네, 일 단위고. 그리고 공부 시간이죠? 네. 아, 전 과목을 매일 조금씩 다 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근데 이 플래너도 자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안 맞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아, 다 11시간, 12시간, 13시간. 대단하시네요, 이게. 오. 그러면 이제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필기 붙었어요. 이제 면접 어떻게 하셨어요? 성원 씨부터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유상통에서 먼저 준비해 주셨던 그 단톡방에서 이제 그 스터디를 꾸려가지고 저희끼리 경험 질문들 하고 상황 질문들도 아, 해보면서 서로 모의 면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모의 면접하고 카메라도 찍고 그랬나요? 네. 아, 그것도 다 하셨네. 유상통 말고 다른 그 면접 학원 다녔나요? 아니요, 저는 유상통에서 해주시는 것만 진행했었습니다. 저도 유상통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팀원들이 다 유상통만 했던 걸로? 유상통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모의 면접은 어땠어요? 딱 이 자리가 저희가 모의 면접 했던 강의실이에요. 아. 그래서 진짜 저는 모의 면접 때 마지막 순서여가지고 진짜 심장이 터져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 오인혁 강사님한테 받았는데 딱 이제 피드백 너무 잘해주시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 딱 집어주셔가지고 추후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로 모의 면접을 보긴 했는데 그걸 딱 캐치하셔서 이런 스토리텔링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 라는 피드백도 해주시고 저희끼리 저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은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을 해주시는 퀄리티나 아니면 질문해주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준비의 폭을 조금 더 늘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 면접 끝나고 화상 면접도 유상통에서 했었죠? 화상 면접은 어땠는지 성원 씨. 저희가 지원 동기 자기소개 이런 것조차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은데 그런 거 너무 피드백 잘해 주셨고 저희 조는 잘 하고 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웃으면 될 것 같다고 되게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 조가 이제 화상 면접을 한 게 면접 보기 한 1, 2주일 전이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됐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제가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가 아직까지 미흡했는데 소재를 딱 말씀드리니까 바로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상황 질문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지지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면접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고 제가 보니까 스터디가 잘 네. 돌아간 것 같네요. 실제 면접 어땠어요? 저는 실제 면접이 사저서가 조금 그래도 공부를 했던 주제가 나왔어가지고 그게 쉬워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안 떨리더라고요. 면접관님들도 되게 친절히 잘 대해주시고 저는 시선 처리가 되게 부족하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시선 처리 제대로 하려고 하고 많이 웃으려고 하고 진짜 저는 마지막 할 말도 안 시키셨는데 제가 마지막 할 말 해봐도 될까요?까지 해서 간절함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나왔지만 그 최종 합격까지 나오는 일주일이 정말 피 흘리고 못했던 것만 기억이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조가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사주서가 나올 줄 알고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상품에 대해서 얘기 나와서 조금 당황은 했지만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해봤던 주제여서 쉽게 좀 작성을 하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떨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가 막 슬럼프 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성원 씨? 저는 완전한 슬럼프가 올 새도 없이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했었고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되게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영양제도 챙겨 먹게 되고 잠을 좀 안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공부 안 되는 날은 그냥 진짜 확실하게 손을 놨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를 끌고 가면은 그 다음날 더 체력이 꼬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괴감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공부가 안 되는 날은 확실하게 그냥 손 놓고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운동은? 운동할 시간까지는 없어서. 역시 네. 20대입니다. 여러분. 20대는 운동 안 해도 돼요. 수험 준비하면서 가장 후회됐던 거 한번 물어볼까요? 공고 나자마자 다시 시작했던 거랑 우금 해독 한 번 더 할 걸. 시험 보고 나니까 틀린 문제를 딱 보니까 그렇게
30회 회독을 했어도 못 본 데서 틀렸더라고요. 아, 30 회독 했으면 됐지 뭘. 그 30 회독 했으면 더 해도 어차피 틀리면 되는 틀려요. 이거 너무 괜히 말할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30 회독 했으면 할 만큼 한 거고 그 정도 했는데 틀린 거는 더 해도 틀립니다. 딱 적당히 제가 볼 때는 잘 하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변형인데, 그러니까 저는 슬럼프가 오면 바로 쉬었는데,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봐서 내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 남았다 하면 쉬었는데, 초기에는 한 3, 4일 쉬고 이랬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오해됐습니까? 아, 계산을 조금 해보고 쉴 걸.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0대잖아요. 20대인데 게리직을 도전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되게 많은 진로 앞에서 서 있을 나이일 것 같아요, 20대가. 저도 이 공무원이란 걸 할 생각을 예전엔 하지도 못했었고, 어떻게 하다가 해왔던 일이 맞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봤더니 정말 잘할 자신이 생겨서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다들 저도 했으니까 다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상통 믿고 끝까지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작은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다른 직렬보다는 확실히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준비하는 거는 괜찮은데, 일단 한 번은 기출 문제는 풀어보고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2023년 경인청 최종 합격자 두 명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우, 20대 힘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간절하면 합격하고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분들은 다 붙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공부하시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